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유, 많이 춥죠. 여기 남부지방에도 영하 뭐 7도, 8도까지 예보가 되고 그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늦가을에, 초겨울이다 해야 맞을 것 같아요. 요 다육이 그 용모를 여기 담장에 사이사이에 몇개 심어놨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지금까지는 대체로 잘 지내고 있네요. 이 아이는 작년에 월동했던 아이인데 너무 싱싱하게 잘 지내고 있죠. 저기 위쪽 담장에도 제가 몇 개씩 이렇게 꽂아놨어요. 근데 아주 씩씩하게 잘 지내고 있답니다. 지금 또 눈발이 조금씩 날리는데요. 오는 둥 마는 둥 그러고 있네요. 정말 씩씩한 이 손바닥 선인장. 무게도 몸도 수분도 안 줄이고 이렇게 겨울을 라고 있습니다. 꽃이 굉장히 예쁘죠? 연노랑. 정말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색감을 가진 아이예요. 추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초록초록한 아이들이 또 보여서 그나마 삭막함이 좀 적은 것 같아요. 장구채도 엄청 초록초록하니 예쁘죠? 이 아이 물론 백리야. 봄에 꽃 피면 얼마나 이쁠까요? 그죠? 이렇게 쭉쭉 늘어져서 이렇게 겨울을 나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 아이가 초록초록하니 그냥 정원의 삭막함을 조금 상실시켜 주는 것 같습니다. 이눈 향나무도 엄청 자람성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잘라주고 하는데도 굉장히 잘 자라고 또 예뻐요. 이렇게 담쪽으로 이렇게 인도하는 대로 이렇게 따라가기 때문에 정원에 필수로 심어주면 좋은 아이 같아요. 아이고, 아직도 이렇게 그냥 피어나고 아주 더 피어보겠다고 애잔하게 이렇게 견디고 있네요. 붙들레야 이렇게 툭 꽂아놓은 아이도 무심하게 꽂아놓은 아이도 이렇게 잘 지내주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춥긴 춥나 봐요. 제가 노란 코스모스 같이 꽃피는 아이 있잖아요. 근데 담장 밑에 있는데 테스트 한다고 심어 놨는데 따뜻한 곳에서는 얘가 월동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견뎌줄지 어떨지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그 와중에 제일 예쁜 아이가 이 박하장이에요. 꽃을 이렇게 물고 있죠. 단풍이 들면서 아주 예쁜 색감을 더 정말 얘는 겨울에 이렇게 예쁘게 물들거든요. 여리여리 하면서도 밖에서 월동하는 예쁜 아이랍니다. 꽃도 별처럼 예쁘잖아요. 그리고 예쁜 색깔 좀 보세요. 이 치자. 치자 열매가 이렇게 요즘 색깔이 예뻐요. 많이도 달렸죠. 이거 보세요. 엄청 달렸어요. 겨울에 이렇게 색감 예쁘게. 그죠? 정말 색감이 너무 예쁜 주황인 것 같아요. 겨울답지 않게 초록초록한 잎도 예쁘고 꽃은 정말 향기롭잖아요, 이 아이가. 아유, 그리고 휴케라. 묵은 잎이 이렇게 지금 힘이 좀 없죠. 묵은 잎이 힘이 없는 가운데 이게 새 잎이 이렇게 예쁘게 나오고 있습니다. 얘는 오히려 정말 바닥에 심어줘야지, 이런 항아리보다는 바닥에 심어줘야지 싶어요. 내년 봄에는 어디 바닥을 찾아서 심어줘야 될까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뿌리 꽉 찼던 크리스마스 로즈가 이렇게 씩씩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잘 견뎌주고 있어요. 어머, 여기 새순 나오고 있네요. 이거 보세요. 요 새순. 어머나, 세상에 이 추운데 새순을 이렇게 올려주고 있어요. 정말 기특하죠? 그리고 이철리향은 지금 꽃을 열심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향기로운 아이죠. 그리고 이 아이 좀 보세요. 봄에 아파트 입구에 거기 완전히 진딧물을 덮어서서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상태로 밖에 나와 있더라고요. 며칠 그래서 데리고 와서 이렇게 햇볕 아래 여름 내도록 지금까지, 겨울인 지금까지 두고 있는데요. 요즘 색깔이 너무 예쁘게 제 모습을 찾고 있어서 지금 기쁘답니다. 환경에 따라서 아이들이 굉장히 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거나 아니면 막
안 이쁘다고 내쳐지거나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 꽃까지 이렇게 물고 있으니까, 아유. 이렇게 이쁘게 자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이쁜 제 모습을 찾아주지 못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환경에 맞게 잘 키우다 보면 이 아이들이 더 예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것 같죠. 다 들어갔는데 이 로즈마리는 월등하는 아이다. 그냥 이 화분에서 밖에서 지금 견디고 있습니다. 바람도 불고 추운 가운데 씩씩하게. 이 연화바이솔 보세요. 이렇게 쪼그라들어서 겨울을 지내거든요. 근데 봄 되면 언제 그랬나는 듯이 또 이렇게 이쁘게 활짝 펴주잖아요. 지금 여기 슬란들이에요. 슬란들. 그냥 이 아이들을 마른 줄기를 걷어내지 않고 있는데요. 그냥 이 상태로 두면 또 봄 되면 또 새롭게 올라와서 또 꽃도 피워주고 그러잖아요. 바쁘기도 하고 해서 며칠 만에 제가 여기에 간이 한 하우스에 왔는데요. 아이고, 또 추위 타는 애들, 안 타는 애들 이렇게 또 나름대로 꽃을 피워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와인컵 지순이 정말 끊임없이 꽃을 피워주고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색감도 어찌나 이렇게 이쁜지요. 너무 곱죠? 다육이들, 이런 아이들은 끄떡 없습니다. 웬만한 추위에는 그냥 잘 견디고 있거든요. 근데 추위에 좀 약한 아이들이 있잖아요. 란타나나, 이런 염자, 뭐, 팝콘 베고니아, 이런 아이들이 확실히 추워요. 이거 나비수국이거든요. 나비수국 산모기도 입장이 이렇게 춥다고 이렇게 말랐어요. 줄기는 지금 괜찮은 것 같거든요. 아직 더 추위를 견뎌야 되는데 이번 추위에 많이들 더 추위 많이 타는 아이들이 확실히 표시가 나네요. 이 꽃피는 염자는 제가 초반에 추웠을 때 이렇게 냉해를 입어가지고, 근데 줄기는 괜찮아요. 근데 이 줄기 자체가 얼지 않아 가지고 위에 입장만 떨어진 자리 떨어지고 제가 좀 떼냈거든요. 근데 떨어진 자리에 또 이렇게 새순이 나와요. 약간의 냉해는 오히려 더 새로운 잎들을 나게 하는 그런 효과를 준답니다. 다육이들도요. 다육이들도 풍성하게 한번 키워보려면 살짝 냉해를 입혀서 잎이 다 떨어지고 다시 잎이 나면 정말 대박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요거 좀 보실래요? 코스모스. 씨가 떨어져서 진짜 작은 제 엄지 손톱만은 코스모스가 이거 꽃핀 지 오래됐거든요. 또 이렇게 견디고 있습니다. 아이고. 원래 좀 쌀쌀한데 둬야 꽃이 오래 가잖아요. 이 아이가 몸이 엄청 이쑤시개만한 몸을 가지고서 이렇게 꽃을 오래 피워주고 있습니다. 이 발렌타인 자스민도 은근히 약한 것 같으면서도 이렇게 꽃을 피워주고요. 이거 꽃을 이렇게 많이 올려주고 있어요. 아유, 힘들어 하면서도 꽃을 피워주니까 좀 짠합니다. 아, 그리고 제 이거 보세요. 언제부터 이 꽃대가 좀, 이 꽃송이가 좀 커지긴 했어요. 엄청 꽃도 많이 물었죠. 근데 오래오래 뜸을 들이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좀 적응을 했는지 이 아이가 좀 추위를 타잖아요. 근데 잘 견뎌주고 있습니다. 요 아이도 잘 견뎌주고 있고요.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 아이도. 그 와중에 새순을 또 내주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요. 이런 갑자기. 쌀이? 보라쌀이? 맞아요. 보라쌀이에요. 보라쌀이. 새순이 이렇게 자라고 있답니다. 이 추운 혹독한 환경에서도 이렇게 견뎌내고 있습니다. 이 애니시다도 굉장히 풍성하게 지금 잘 견뎌주고 있어요. 봄에도 노란 꽃을 만개하면 얼마나 이쁠까 하는 기대감도 있고요. 이 사랑초가 원조가 돼서 제가 봄에 삽목해서 지금도 노랗게 이쁜 꽃을 많이 피워줬던 그 엄마 사랑초거든요. 지금 추워가지고 지금 목대는 그냥 살아있는 것 같은데 추워가지고 잎들이 이렇게 지금 너무 추운 것 같아요. 오므리고 있고 햇빛이 없으면 사랑초들이 잎들이 굉장히 잎들을 오므리거든요. 근데 너무 좀 짠합니다. 이 아이 슈퍼벨. 제가 삐딱해서 햇빛 보는 방향으로 애들이 고개를 돌리잖아요. 그래서 돌려놨었는데 다시 원위치 시켰는데요.
햇빛이 쨍해야지만 애들이 활짝활짝 웃는데 요 근래 햇빛 보기가 참 힘들어요. 날씨가 흐리고 또 춥고 눈 오고 애들한테 참 힘든 계절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부들레야 아니 부들레야 이 부들레 아닙니다. 갑자기 부들레야 얘기 왜 나왔을 거야? 아부틀론입니다. 아부틀론. 이 아부틀론만은 정말 예쁜 꽃을 끊임없이 피워주고 있어요. 보세요. 꽃도 얼마나 사랑스러운가요, 그죠? 이 아이는 지금 피고 있는데요. 꽃송이도 계속해서 내주고 너무 예쁘죠? 위에 작은 아부틀론 이렇게 세트로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요. 너무 애들이 정말 정말 예쁜 것 같아요. 꽃을 어떻게 하염없이 끊임없이 피워주는지 너무 기특해서 제가 너무 좋아한답니다. 보이죠? 새로운 꽃송이.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이 꽃송이. 여기 같은 하우스 내에서도 이 간이 하우스 아니거든요. 이거 보시다시피 그냥 쉼터에다가 그 비닐만 이렇게 씌웠어요. 그래서 펄럭펄럭하죠. 이제 바람 불고 하니까 펄럭펄럭한데 이 속에서도 아주 잘 견뎌주고 있습니다. 비교적 잘 견뎌주고 있어서 미안하고 고맙고. 그런데 뭐 어떠겠어요. 이렇게 겨울을 놔야죠. 이거 전문적으로 꼭 키우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좋아서 이러고 있으니까 그냥 견뎌야죠. 이 장미도 끊임없이 꽃을 올려주고 있거든요. 꽃이 지면 꽃을 따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옆에서 또 꽃대를 올리고 또 새순 보시겠어요? 밑에 새순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장미도 막 아주 뭐 추위에 약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지금 새순을 낼 만큼 잘 견디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쁘다. 이파리들 싱싱한 거좀 보세요. 진짜 쑥쑥 자라고 있죠. 이 새순들 좀 보세요. 이 도영공방님 표 그릇인데 그냥 구멍 뚫어서 저한테 준 거예요. 그냥 여기다 심었는데 은근히 어울리고 이쁜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흘러내리게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요즘 또 사랑초 하면 사랑초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이제 햇빛이 안 나니까 반은 피고 피다 말고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땅콩 사랑초가 한창 피더니 또 쉬었더니 요즘 또 조금씩 힘을 내고 있네요. 요 특별히 꽃이 큰 아이 땅콩 사랑초예요. 요 페추니아 종류도 굉장히 추위에 좀 강한 편이에요. 햇빛이 부족해서 힘이 없어요. 이파리에도 힘이 없고 꽃색에도 힘이 없고 요 핑크가 굉장히 이쁜 색깔인데 힘이 없어요. 햇빛을 봐야지 애들 꽃색도 이쁘고 할 텐데. 근데 이 아이들은 정말 이 아이는 아부틸론 이 아이는 햇빛에 그렇게 영향을 많이 안 받는 것 같아요. 뭐좀 이렇게 꽃색도 이쁜가 몰라요. 노랗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색감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 목마가리 굉장히 추위에 좀 강하고요. 꽃을 만들어가고 있기는 한데, 아이고, 좀, 꽃이 피어줄라나, 말라나, 싶네요. 외목대로, 들여서, 지금 화분에 들여서 키우고 있는 세이지. 보시면, 이쁘게. 꽃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좀 사랑스럽죠? 그리고 소박한 다육맘 소다맘과 야생화 그분이 저에게 선물해 주셨던 유매 끊임없이 꽃을 피워주고 있습니다. 예쁘죠? 꽃도 많이 피워주고 얘 바깥쪽으로 이렇게 있는데도 특별한 문제 없이 꽃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비교적 이 아이는 추위에 조금 강한 것 같아요. 이 아이는 꺾였나? 꺾였네요. 집으로 데리고 가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다육이들도 겨울을 나고 있고요. 확실히 이 나비수국이 추위에 약합니다. 이파리들을 다 말렸어요.
이 삽목이 제가 요 분에 따로 심었었거든요. 이 아이가 호주매화거든요. 꽃을 지금 열심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게 하우스 바깥쪽으로 있어요. 근데 지금 잘 견디고 있습니다. 이 추위에 조금은 내한성이 있다는 뜻이죠. 꽃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한쪽에서는 또 란타나가 꽃을 이렇게 피워주고 있습니다. 참, 이쪽 같은 여기 빈일 속에서도 이게 한쪽에서는 꽃을 피우고 한쪽에서는 말라가고 꽃을 만들어내고 그러네요. 이 아이가 아메리칸 블루 삽목이거든요. 제가 좀 가을에도 보여드린 적 있는데 그냥 비교적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 테이블 위에 있는 아이들이 조금 덜 추운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같은 하우스 아니라도 우리 테이블을 만드는 것과 그냥 바닥에 있는 것의 차이는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우리 이렇게 와서 둘러보고요. 오늘 밤에도 많이 춥다는데 여러분들 또 단돌이 잘 하시고요. 그리고 베란다 안에 있는 아이들은 지금 정말 걱정이 안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정말 걱정이 돼요. 여러분들도 몸 먼저 챙기시고 건강 관리 잘 하셔서 정말 감기 걸리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감기 너무 심하더라고요.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